K3리그 4라운드 청주FC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장성준 해설위원, 이민영, 김정훈, 손민호, 이재승, 신재훈, 권승철, 하재현, 김시우, 강웅식, 김수현이 나오겠습니다. 박태원, 이기훈, 박진포, 김한성, 오민석, 조해찬, 장재원, 노상민, 김태훈, 김양우, 김도훈이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입장을 마쳤고요. 2021 K3리그 4라운드 청주FC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가 안 풀렸을 때는 그런 교체 카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겼습니다. 울산시민 먼 거리 슛! 굿절! 오. 과감하게 한번 바깥쪽에서 때려봤습니다. 네, 청주FC 앞서 2라운드, 3라운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이 공격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먼 거리 슛! 벗어납니다! 지금 먼거 2라운드, 3라운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이 공격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먼거 슛! 벗어납니다! 지금 먼거리여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모습입니다. 뒷공간 패스 빠르게 넘겨줬어요. 올라왔어요! 뺐었죠? 배 맞았고!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네, 지금도 뺐었어요 지금. 압박 강하게 붙어줘요 청주FC. 밟아줬고요. 올라왔고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뺐었죠? 자, 헤더! 살아있어요. 세컨볼. 자, 슛! 밟아줬고요.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헤더! 살아있어요. 세컨볼. 자, 슛! 조해찬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오! 박찬조! 빠져서 슛! 선제골 기록합니다. 울산 시민축구다. 조해찬 뒷공간 찍어줬습니다. 오! 박찬조! 빠져서 슛! 선제골 기록합니다. 울산 시민축구단. 지금 굉장히 센스 있는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킥으로 지금 침투 패스를 넣었고 이재승 선수 날카로운 프리킥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궤적 좋았어요. 헤더! 골!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 청주FC 1대1을 만듭니다. 네, 지금도 이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올리고 날카로운 프리킥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궤적 좋았어요. 헤더! 골!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 청주FC 1대1을 만듭니다. 네, 지금도 이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왔어요. 돌아섰습니다. 다리 사이 패스 연결. 올리고 크로스 낮게 올려줬고 슛! 됩니다. 굿셔 된 공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바깥쪽 크로스 살아있습니다. 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일단 태클로 올려줬는데 여기서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 여기서 태클로 끝까지 살려주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 올리는 과정에서 네, 심판은 손에 맞았 김양호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김양호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울산 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 김양호의 PK 득점이 나와 이재승 올려줬습니다. 펀칭 멀리 찍어줬습니다. 안쪽 일단 걷어냈는데 자, 나와 잡아놓고 발사 슛! 됩니다! 해서 한번 잡아놓고 자, 슛! 굿절! 이경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손에 들었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더! 동점골 청주FC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듭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더! 동점골 청주FC 추가 시간에 동점을 만듭니다. 지금은 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 폴 선수가 중앙에서 위치했거든요. 이 폴 선수를 피해서 이 가까운 쪽으로 올려주면서 헤딩에 성 지금은 이 오민석 선수의 머리를 맞고 네, 지금 본인 골문에 지금 공이 향했는데요. 이 오민석 선수 머리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공식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뒷머리에 좀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민석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길게 스로인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수현 길게 던져줬습니다. 헤딩
높게 뜬 거 박스 안쪽.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앞쪽으로 길게 찾았어요.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4라운드 청주FC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스코어는 2대2.